자, 그동안 연금 관련 법안을 다수 내는 등 공무원 연금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분입니다. 자, 현재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연금 개혁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21대 국회 지금 얼마 안 남긴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는 좀 불발된 상황인데, 이번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출범한 지가 1년 6개월 만에 빈손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아직 끝난 것은 아, 아닙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연금개혁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과제로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연금개혁에 임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초당적으로 하겠다. 두 번째,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하겠다.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끌어왔는데요. 근데 문제는 말로는 정부가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고서 실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여당은 이번 국민 공론조사에서 더 내고 더 받겠다고 하는 시민 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안을 개혁이라고 공격하다가 느닷없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1년 6개월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의지 부족, 그다음에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런 어려움을 낳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소득 대체율을 놓고 단일한 합의가 안 되어서 현재 2% 차이를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여당 측에서 연금 개혁의 무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차례 연금개혁 의지를 밝혀온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있게 나설 때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번 국회에서 이 국민연금 연금개혁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뭡니까, 의원님?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게 1988년인데요. 그 당시에는 워낙 가입에 대한 저항이 높았기 때문에 3% 보험료에 70% 소득 대체율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이제 9%까지 보험료는 올랐고, 소득 대체율은 현재 40%까지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노후 소득 보장도 약하고 재정 안정성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책임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너무 낮춘 거고, 보험료 인상은 제때 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노후 빈곤 국가이자 최저출산 국가로서 연금 개혁 과제가 더 복잡해진 겁니다. 노후 소득 보장 수준도 높이고, 재정 안정성도 기하는 이중 개혁의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일정하게 함께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7년 동안 5개 정부를 거치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논의만 있었지만 한 번도 진지한 논의가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걸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큰 어려움과 부담을 미래에 넘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번에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온 것입니다. 저 의원님께서 지금 뭐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여러 가지 좀 용어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쉽게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 등좀 설명 좀 부탁해도 될까요? 이게 국민연금도 보험과 같은 원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이다. 예.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가 나면 그렇죠. 수리비, 치료비 등을 받는데 그 돈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자인 국민들이 같이 보험료를 냈다가 네. 은퇴한 후에 그거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민간 보험과 다르게 사회 보험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의무 가입을 해야 되고 소득에 따라서 납부를 하고 또 이 소득 대체율에 따라서 네. 혜택을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9%로 되어 있고요. 네. 절반은 이제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어려운 게 이제 소득 대체율인데 소득 대체율. 소득 대체율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평생 한 300만 원 정도를 벌어왔는데 예. 내가 은퇴한 후에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소득 대체율 현재 40%로 낮춰지게 돼 있는데 네. 내가 300만 원을 평균적으로 벌었다고 하면 40% 곱해서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는 겁니다. 그게 소득 대체율이구나. 내가 예. 과거의 보험료를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평균 소득의 네. 40%를 지급받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걸 보고 이제 급여가 정해져 있는 확정 급여형 DB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 일반 그 민간 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결국 지금 말씀대로라면 보험료율은 합의를 봤는데 소득 대체율을 여야가 막판에 합의를 못 봤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는 결렬돼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금하면 연금 고갈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예.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불과 한 30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고갈되는 겁니까, 의원님? 예. 아, 그래요? 그 연금 제도가 이제 처음에 도입됐을 당시에는 예.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 독일의 1887년에 처음에 네. 이 비스마르크 정부 때 연금 제도 도입될 때 평균 수명이 45세였습니다. 수명이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80년대 말에 도입할 때도 평균 수명이 70대? 근데 지금은 이제 80, 90까지 가거든요. 90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네. 예, 살았으면. 보험료라고 예. 하는 게 낸 기간과 음흠.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는데, 네. 낸 기간은 길지 않고, 받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지 문제, 네. 적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선진국들은 계속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조금씩 낮추는 계획을 해왔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노후 보장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더 낮추면 네. 노후 빈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 이제 그래서 보험료율도 일정하게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같이 올려야 되는 게 우리 어려운 과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진 시기가 자꾸 당겨지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들한테 모든 걸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연금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18. 몇 퍼센트 이상은 더 이상 국민들한테 부과하지 않겠다. 네. 나머지는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독일도 기금이 부족하면 연방 정부가 25% 범위 내에서 우리가 빌려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연금 제도 지속성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국민들의 부담으로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죠. 소득도 많지 않은데 보험료를 뭐 18% 20% 내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연금 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또 이제 기금 소진 시기는 현재 지금 뭐 한 30년 안팎을 봅니다만 이번에 네. 보험료율과 소득대출 조정하면 한 10년 정도 그 기간이 좀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 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현재 예.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기금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목표 수익률이 4.5%입니다. 이거를 1.1%, 5.5%만 5.5%로만 올려도 약 10년 이상의 이 기금을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합을 해서 최대한 기금 소진 없이도 이 연금 제도를 지속하게 하는 게 이번 연금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지금 설문조사 보니까 더 내고 더 받자가 56%로
정책으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근데 또 더 내고 그대로 받자 이것도 2위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더 내고 더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받으면 또 이게 연금 모자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재정적 측면만 생각하면 네. 보험료는 올리고 그다음에 받는 금액은 깎는 게 맞겠죠. 줄이는 게 맞겠죠. 예. 근데 그러려고 하면 예. 국민들 부담은 늘어나는데 혜택이 줄어드니까 국민들 동의하기 어렵겠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그에 따라서 소득 대체를 올려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개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번 국민 공론 조사는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500명을 뽑은 후에 네. 첫 조사에서는 재정 안정론이 소득 부장론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 연금에 대해 학습을 하고 난 다음 2차 조사에서는 이게 뒤집어집니다. 아. 그리고 토론을 거친 3차 조사에서는 예. 소득 보장 지지가 더 높아져서 격차가 14% 벌어진 겁니다. 아. 자, 이 국민들의 이런 뜻은 처음에는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가 네. 왜냐하면 모든 언론들이 기금이 언제 소진되니까 위험하다, 안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보험료 내라고 했기 때문에 재정 안정론을 지지했다가 아, 연금 제도라는 게 결국에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구나. 네. 노후 보장 없이 재정적 지속 가능성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 거거든요. 국민들은 예. 내가 조금 더 내더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겁니다. 그거는 깊이 상식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결과를 정부가 네. 자신들의 공론조사팀 국민 뜻을 묻겠다고 해놓고 나서 이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계약이라고 하는 게 주장한 거죠. 국민의힘이 그 부분이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는 국민 뜻을 물어보자고 해놓고서 국민의 의견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나오니까 이 공론조사 결과를 막 공격한 거죠. 네. 뭐 전문성이 너무 좁았다, 자료가 충실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 여론조사 또는 공론조사 방송의 기본도 모르는 네.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내용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국회 발표 본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 기자회견 열면서 국민의 뜻 무시했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자, 뭐 21대 국회 아직 끝난 거 아닌데 왜 최종 불발된 거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당황스러운 게요. 네. 근데 그 기자회견 한 날 여야 간사 같이 만나서 네. 최종적인 단일화는 한번 합의해 보자라고 아.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현재 국민공단조사에서는 이란 다수안으로 보험료 13% 소득대출 50%를 얘기했는데 네. 계속 소득대출 50%가 너무 과하다. 그러려면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고 해서 네. 저희는 보험료 15% 소득대출 50을 제안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기업의 부담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럼 그 다음 차선책이 뭘 건가 뭔가를 고려하다가 13에 45 정도면 네. 뭐 누구나 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안에 재산이니까 다시 또 43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합의가 보기 어렵겠다 싶어서 이 2% 차이를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서 네. 한번 국민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자. 2% 차이를 놓고 이제 우리가 모든 논의를 종료해야 될지 아니면 더 노력을 해서 어떤 하나의 단일화를 선택할지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갑자기 여당 측의 주호영 위원장이 예. 예, 2% 차이 때문에 결국은 결렬됐다. 예. 결국은 21대 국회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추가적인 논의를 할 건가를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건데 네. 갑자기 그 자리에서 종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좀 황당했던 거죠. 아하. 그러면 아직까지 뭔가 처리될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료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는 기회는 있습니다. 아, 믿는다고요? 예, 기회는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 연금 개혁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정부 의지가 중요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두 번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했습니다. 다 강력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상 공무원 연금 개혁 때도 박근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당을 추동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을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꼽고서 실제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당도 소극적인 자세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기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다시 밝히고 네. 여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연금 개혁에 나서야 됩니다. 지금 17년 동안 무수한 연금 개혁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문턱도 한 번도 넘지 못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최종적인 합의 순간에 다다라 있는데 거의 결승전 앞에서 이대로 멈춘다고 하면 결국은 네. 연금 개혁을 추진했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지금까지 주장이 사실은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걸 받는다면 전향적으로 받는다면 21대 처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제안한 보험료 13% 네. 소득세치 45%는 국민들의 의사도 반영하고 네. 그리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 안으로 합의한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저희들은 입법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그 개혁 과제 중에 연금 개혁을 가장 1순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정도면 받아서 빨리 좀 막 처리하는 걸 생각할 건데 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이 되겠죠.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여기 좀 힌트가 있습니다. 네. 연금 개혁을 공언하다가 이번 예. 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금 개혁은 이 정부만이나 다음 정부 처리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미 가이드를 제시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여당이 연금 특위를 주장하고 먼저 야당한테 제안하고 우리가 그거 받았는데 네. 실제로 적극적인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이제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합의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다시 딴소리하면서 네. 모수개혁으로는 안 되고 구조개혁한다고 하는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근데 애당초 처음부터 연금개혁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동안에 네. 야당을 속이고 국민들을 농락했다고 밖에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2년만 회견이 기자회견 있잖아요 오늘. 이때 연금 개혁에 대한 예. 의지를 다시 좀 밝히고 예. 그에 따라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예. 협상에 나서는 거지 아하. 남은 21대 국회 며칠 안에 17년 동안 못했던 연금 개혁의 어려운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의원님 끝으로 21대에서 만약 처리가 안 되면 이제 22대 국회로 가는 거잖아요. 22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보통 저의 경험에 의하면 연금 특위 구성하느라고 한 1년 걸리고요. 1년 걸린다고요? 예, 논의하느라고 1년 또 걸리면 그럼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예. 그 다음 해가 대통령 선거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정치 일정 선거에 무관하게 여기까지 끌어온 거는 야당의 사실은 노력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마무리 못한다면 지금 당장 이제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국회가 어떻게 또 하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필요한 노수개혁의 과제를 마무리하고 네. 구조개혁 등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을 두고 충실히 논의해서 하면 된다. 이번은 모든 개혁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제1단계 개혁의 첫 걸음을 띄는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며칠 안 남았지만 21대 국회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뭐 국민들 아마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연금개혁 사안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 직접 우리 의원님 좀 모셔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모셔서 직접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